그 혹시 영탁 씨 아시죠? 네, 알죠. 이인자. 뭐, 또 이인자야? 이등 아닌가? 그러지 마요. 영탁 씨 팬도 있다고. 저도 영탁 씨 아, 팬이에요. 그래요? 아무튼 아,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이거 아니야? 그 예천양조랑 지금 영탁 씨랑 이제 법적으로 네, 막 싸우고 있어요, 지금. 그렇죠. 그러다가 예천양조의 손을 들어줬다고 이제 저도 이제 뭐 기사라든지 네, 그렇죠. 뉴스를 봤는데, 과연 영탁 씨가 어떻게 될 것인지. 제가 봤을 땐 작년 끄트머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의 운기는 꺾이기 시작했어요. 네. 그게 이 집안이 좀 어찌 보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보고 살고 빌고 살고 하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, 사실 이렇게 아까 사장님 보셨듯이 카드를 뽑아봤는데 이 쇠가 빠지기 필요해요. 이 사람 잘못돼요. 엄마 말이안 듣고 가야지 이잘 풀려요. 남은 운기라도 조금 지가 잡을 수 있을 방법은 자기가 잘못된 점을 조금 인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. 왜냐하면 이번 연도 운기 너무 안 좋아요, 이 사람. 간제도 많이 걸려 있고, 또그 영탁 씨가 항소를 한다거나 그렇게 돼가지고는 뭐 지는 싸움이야, 사실. 진다고? 지는 싸움이고, 자꾸 그냥 걸어봐야 좋을 게 없어요. 이렇게 나오지 마. 자꾸만 이렇게 썰리는 게 보이거든요. 그래서 엄마 말을 좀안 들어봤으면 좋겠다. 자기 주대대로 가야 돼. 주관대로. 자기 주대를 가져야 되는데, 무슨 대도 안 하는 게 금액도 그렇고, 맞잖아. 나는 참 좋게 봤거든. 예, 근데 니가. 영탁 씨가 뭐 혼자서 그러진 않았을 수도 있고, 그러니까, 누가 뭔가, 그랬는지도 모르니까. 모르지만, 어쨌든, 막 뭔가 꼭두가시 인형처럼 자꾸 조정이 되는 것 점으로 같아서, 봤을 때. 점으로 보는 거예요, 그냥.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. 그래서 누군가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자꾸만 조정이 되고 있고, 그거를 뿌리쳐야 되는데, 계속 끌려가가지고는 이분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이야. 남은 운기가 뒤로 이제 있기는 하거든요. 사람이 다 계속 죽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. 근데 몇 년간의 그 재기되는 모습, 이런 것들도 조금 시간은 걸린다. 그렇게 보이고. 그래도 남들보다 막 죽어가고 그러지는 않고 조금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그 운기를 잡으시려면 제가 봤을 땐 엄마의 손을 놓는 게안 맞겠나. 아, 선생님 봤을 때. 네. 엄마가 완전히 이 엄만 집을 조정해가 되겠습니까, 그거. 아들 인생 엄마가 조지는 거지 뭐. 안 그러나? 저는 영탁이 팬입니다. 정말. 그렇기 일단은 때문에 이제 잘 됐으면 좋겠어. 자기 주관대로 가라. 자기 주관대로 조금 가셨으면 좋겠고, 엄마 손을 놓으세요. 일단은 알겠어요. 죄송합니다. 영탁님, 사랑합니다. 병 주고 약 주고. 네. 화이팅!